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2021년 7월 25일 국내에서 내추럴로 맨즈 피지크 프로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시합이 열립니다. 작년에 이유진 선수가 이 대회에서 프로카드를 얻었으며 그의 뒤를 이을 내추럴 프로 선수는 누가 될까요? 이곳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역 예선 대회 중 내추럴 대회에 출전하여 5위 안에 입상해야 합니다. 앞서 열린 내추럴 지역 대회 체급 우승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28일 내추럴 탱크콥스 A클래스 우승자 김동인, B클래스는 덩어리가 때 이대현 선수가 차지했으며 종합 우승은 이대현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4월 18일 MPC 내추럴 부산에서는 A클래스 김성훈, B클래스 하모성, C클래스 정운철 선수가 각각 체급 1위를 기록하고 최종 그랑프리 선수는 하모성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5월 2일 MPC 내추럴 머슬팜 클래식에서는 A클래스 송창욱, B클래스 박병선, C클래스 조철민 선수가 각 체급 우승을 했으며 A클래스 송창욱 선수가 그랑프리를 차지했습니다. 6월 13일 MPC 내추럴 서울에서는 A클래스 김황근, B클래스 김예광, C클래스 조성득 선수가 각각 체급 1위를 기록하고 최종 그랑프리는 조성득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7월 11일 MPC 내추럴 전남이 열렸으나 사진과 성적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7월 18일 MPC 내추럴 경남은 통합 체급으로 치루어졌으며 김민재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24일 내추럴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위 대회에서 5위 안에 입상한 선수와 그 이외에도 5위 안에 선수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 6위 이상의 선수들도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들은 출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리전을 참가한 선수는 거의 출전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총 7개의 내추럴 지역대회에서 대회별로 체급 1위를 차지한 선수들 중 우승자가 나올까요? 아니면 2위 이상의 선수가 몇 달간 열심히 쇠질을 해서 혜성처럼 떠오를까요? 실물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지만 앞선 시합의 그랑프리를 차지한 선수들의 영상과 사진만 놓고 보자면 현재 가장 박빙으로 예상되는 것은 톨 체급의 조성득과 하모성 선수로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상당한 구력과 역대급 컨디셔닝의 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2021년 대한민국 최고의 내추럴 피지크 선수는 누가 될까요? 시청 감사합니다.